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방과 대표 대표 관종 3명이 네, 진행하는 박선진의 컨셉이죠. 신문방송학과 리뷰. 혼자 더 줘. 혼자 다 같이 할까요? 신문방송학과 리뷰. 아니, 무게중심 너무 오른쪽으로 채우는 거 아닌가? 그럼 이렇게 할까요? 아니야. 너무 무거워. 무거워. 책상이 이렇게 시있어. 아, 오늘은 저희가 신입생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 몇 가지죠? 7가지 정도 제가 골라서 리뷰 형식. 리뷰 형식으로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질문 안 하셨다고요? 네, 다 주세요. 이거 너무 옛날 진행 아니에요? 이거 너무 옛날 과생활하면 전문가죠, 제가? 저희 뭐 사끼리 우리가 과에서 빠지면은 진짜 신입생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과에 대해서 궁금하고 질문하고 싶은 것들을 저희가 목록으로 작성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면서 리뷰하는 형식입니다. 네. 아, 이제 볼로 넘어갈 넘어가. 진지해져요, 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방과는 어떤 과인가요? 어떤 과일까요? 중요한 질문이죠. 막연하게 뭐 신방과라고 생각하고 다니는데. 정확한 정의 다 아시죠? 몰라요? 아니, 저는 진짜 한 번. 나 알고 있어, 나. 난 진짜 아니 그 사전적 정의 난 그대로 외우고 있어. 형 모르는 눈치 같은데 약간. 아, 난 사전이 사전인데. 아,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했어. 아, 진짜. 하나 둘 셋 신문. 당연히 외우고 있습니다. 자, 아니 머릿속에 아주 내리에 박혀있죠. 정리하고 정리하고 네, 흔들어요. 아 들었다. 신문방송학과란 매스컴이라는 현상, 즉 대중의 의사소통에 관한 것과 그에 따른 다양한 현상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을 연구하는 학과. 야, 잘했네. 아니 이거 네이버에서 뺏겼는데 그것마저 제대로 보지 이거. 그러니까 말을 못해. 눈이 계속 이렇게 가. 그러니까. 너무 구구절절한 거. 그러니까 이거 너무 지루한 거 아니에요? 진짜 간단 명료하게 내가 정리한 건데. 네이버가 정리한 거 아니에요? 자세한 질문을 했네요 이번에. 신방과에서는 무엇을 외우나요? 참 궁금할만해. 쉽게 말하면 뭐 여기 신문하고 방송만 있지만 뭐 스피치나 광고 아니 다큐 이런 전반적인 방송 영역을 다 배울 수 있는. 아, 무슨 뜻이야? 아니 이거는 모르겠더라고. 진지 질문이야. 진짜 이론과 실습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거는 별로 없을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해도 성적이 영이. 진출하는 뭐 직업군이 되게 다양하죠. 아, 뭐 신문방송학과라고 꼭 뭐죠? 예, 뭐 항상 대표 질문이죠. 신방과 다닌다고 하면은 나중에 기자일 거야? 와, 저는 어휴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들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괜찮아. 바뀌었거든요. 꿈이 바뀌었어요. 아, 저도 PD였는데 바꿨어요. 나 같은 경우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클로징 했는데 너무 빡쳐서 못 오는 거 아니야? 이 많이 먹었네. 누가 클로즈업했어? 무엇을 배우나요? 다 해결됐을까요? 아, 뭐 다양하게 배운다고. 뭐, 지금 뭘 들은 건지 내가.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동아리는 무엇이 있고 어떤 것을 배우나요? 신입생 한 질문 맞나요? 아니 뭐 다 대부분 뭐 의무 가입은 아니지만 보통 1학년들은 다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신박과에 어떤 동아리들 있죠? 총 5개가 있죠. 먼저 방송반, 광고반, 사진반, 언론고시반, 그리고 마지막 축구반까지. 다섯 개. 네. 해드렸고요. 무슨 동아리였지? 저는 방송반. SB. 너 방송반이야? 나도. 나도. 이거 BSB. 아, 홍보 영상 아닙니다. 이거 BSB 입금하세요. 아, 방송반은 줄여서 BSB라고 하죠. 브로드캐스팅 스터디 부스의 약자인데요. 방송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고 뭐 드라마나 다큐 러닝타임이 좀 길죠. 보통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되고 이제 선배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각 영상을 찍는 활동을 주로 하게 됩니다. 광개토는 광고반이 사용하는 동아리 이름인데요. 광고로 개성을 토해내자 학우분들의 창의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비교적 광고반인 뭐 방송반에 비해서 짧은 영상이죠. 한 10초에서 20초 사이. 창의력이 너무 중요하죠. 네,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담아내야 하는. 맞아. 여러분들의 창의력이 정말 중요한 그 광고를 찍는 그런
동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난 근데 솔직히 광개토 들어가고 싶었는데. 이제 와서? 광개토 진짜 정치질이. 역시 역시 기자. 더줌? 사진반. 제가 사진반이 있는데 이름이 이제 더줌이라고. 줌. 더줌. 더줌. 발음 그래. 제트 발음인가요? 제트? 영국사이다서 내가. 영국 영어 발음 한번 해주세요. 더줌. 오줌. 똥오줌 아닌가요? 더줌. 되게 전문적으로 사진 찍는다고 하죠. 되게 전문적인 기술을 이제 선배들이 알려주는 거죠. 신입생들한테. 아예 몰랐던 사람도 쉽게 촬영할 수 있죠. 근데 퀄리티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솔직히 나도 나 근데 사진반으로 들어가고 싶었어. 나는 야 새끼들 봐 이거 봐. 근데 나 인싸 더줌. 네 더줌이 배출한 그 대표 사람들이 지금 우리 10만과 대표 백맥클럽. 백맥클럽 진짜 영상 보여줘야 돼. 진짜 사업하시나. 진짜 멋있어요 이 형. 인싸과 인싸 학번. 아니 우리도 뭐 방방클럽으로 활동하죠. 꼬라다. 너무 폭풍가 큰 거 아니에요? 봉봉클럽. 퐁퐁클럽도 있고. 아 방방클럽. 방방클럽. 아 방방클럽. 오케이. 그 찍는 영상만 다르지 뭐 다 동아리는 다 똑같으니까요. 네 어딜 가든 좋은 추억 좋은 상황 하실 수 있으니까요. 원하는데 좀 자기가 관심 있는 곳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학과 행사는 무엇이 있나요? 야 이런 거 궁금해한다고? 너 누구야? 아까부터 너 누구야? 야, 이거... 신입생이 알만한 행사는 그니까 굵직굵직한 거 먼저 위주로 설명하면은 학기마다 저희가 항상 총회를 열고 있죠. 개강총회, 종강총회. 그렇죠. 개강 때는 개강총회와 종강 때는 종강총회. 총회 때는 이제 저희 학생회 사업 설명이나 뭐 한 학기 계획 이런 것도 설명해주고 복지 사업 이런 여러 가지 학생회가 진행하는 내용들을 설명해주고 뭐 여러분들과 의견을 볼 게 있으면은 또 그냥 투표나 자유롭게 투표를 통해서 의견을 받을 거고. 다양한 학과 소식에 대해서 들을 수 있고 네 그런 부분을 다 듣고 이거 끝나고 여러분들을 위한 닭갈비 파티. 김천하면 닭갈비죠. 그럼 아침에 저는 계란을 나요. 아 닭갈비 너무 많이 먹어. 뒤풀이 가면은 뭐 선배들이랑 뭐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되죠. 선후배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얘기도 많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뒤풀이까지 꼭 계속하는 거 추천합니다. 그 다음 행사 뭐 있죠? 자, 종강총회 1학기 때는 제일 큰 행사는 일단 MT죠. 아, MT. 근데 MT 대학, 진짜 궁금해할 거야. 대학의 꽃. 아, 이건 진짜 중요해. 질문 잘했네. 좋아. MT. MT를 가면은 이제 각 조별로 활동을 하게 되고, 조별로 뭐 요리를 하고, 장기장으로 준비하고, 이제 과가 다 같이 모여갖고, 캠프파이어 행사나, 이제 파티, 레크리에이션. 다양한 행사들이 진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노래 참석 안 한다는 거는 하여튼 뭐 MT 가면서 이렇게 뭐 많은 활동을 하면서 서로 부딪히고 계속 이게 얼굴 보다 보니까 커플들이 아 그렇게 많죠. 커플 진짜 조심하세요. 진짜 가까워지는 가장 좋은 시기죠. 내가 진짜 눈 풀린 남자애들 조심해야 돼. 아니 창범이는 아, 얘는 그냥 풀려 있어. 마약했어. 왜 눈에다 시력이 들어? 눈에 쪄서 눈이 뜨지는 못하더라. 신막가의 대표적인 행사죠. 네, 2학기에 있는. 그렇죠. 뭐 연말 시상식이 있다면 신막가에는 가운데가 있죠. 아, 그날은 진짜 우리 학우분들이 쫙 빼입고 와서 나 드레스 입고 온 사람 봤어. 웨딩드레스? 아니야? 제일 눈치 없지. 정확히 어떤 행사죠? 신막가의 1년 동안 그 노력해서 찍었던 영상들 영상들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 동아리별로 영상을 이제 준비하겠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좀 길긴 한데. 재밌어. 아 너무 재밌어요. 아, 2시간이 진짜 순식간에 지나가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는... 다른 과에서도 진짜 구경 와서 막 극찬을 할 정도니까. 나는 진짜로 오줌이 너무 마려운데 너무 재밌는 거야. 난 진짜 긴 물병을 들고 나. 1.5리터짜리. 2번짜리. 아니 정말 일어날 수가 없어. 너무 재밌어. 난 검은 바지 입고 와. 안 보이려고 어떻게 안 하려고. 아, 너무 진짜... 회색 바지 입고 오지 마세요. 아, 작년에 그 누구 숨 모셔가지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숨 모셔가지고 영상 회차 너무 창의력 있고 재밌게 찍기 때문에 꼭 참여해서 마지막에 또 제일 중요한 경품 추천도. 아 경품 추천 진짜 어마어마하죠. 경품이 액션캠. 액션캠을 저희가 경품으로 드리고 뭐 영화 티켓
완전 뭐 상품권 빔 프로젝트 정말 경품도 빡빡하기 때문에 꼭 참석하시길 바라고 그 뒤에도 디프리가 있죠. 아 그날이 진짜 비싼 거 먹어. 아 정말 좋은 거 먹고 진미 닭갈비 또 닭갈비야? 이제부터 좀 재밌는 주제네. 아, 이제부터 재밌어요. 아 이 학교에 가볼 만한 곳이 있나요? 아, 또 광대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 너무 넓어. 진짜 워낙 넓어서 가볼 만한 곳이 진짜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가 없어. 있을 것 같아. 이봉주가 여기 저 그렇게 좋아한대요. 이봉주도 숨 차가지고 이봉주가 강대 오르막길을 못 올라가. 포카리 좀 달라고. 포카리 하나 사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네, 정말 가볼 만한 곳. 한 곳씩 하나씩 추천하죠 그러면. 나는 뭐 학식? 학식? 와우 내 새끼 답게. 학식 궁금하면 이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바삭합니다. 현재가 2000년에 또 만수치고 있어. 아 진짜 거기가 그거 매장보다 200원 싸잖아요. 정말 큰 할인폭. 고맙게. 근데 피클이 두 개가 없는 거 같아. 그거 빼는구나. 어디 추천하시죠? 저는 연적지. 아 내 학교도 연적지라는 호수가 있는데 연못이죠 연못. 네. 거기 가면 잉어들 연꽃 개구리 잉어 그다음에 거북이 장수풍뎅이 숙달 악어. 아 나는 그 거기 연절지 돌다리 건너다가 악어가 내 다리를 진짜 문수 수업을 못 가게 하는 거야. 진짜 뭐 거기는 뭐 커플 천지죠 근데 거기 진짜 너무 예뻐서 커플들이 거기에 한번 앉으면은 자주면 안 돼. 아 진짜 거기 커플이 앉았다 일어나면 그 엉덩이 땀자국이 그대로 욕창이 생긴다. 엉덩이 간지러울 때 안 긁고 안 일어나서 안 긁고 이렇게 긁는 거. 젤리 베스트. 연적지 마스코트 있죠? 아, 걔 너무 무서워. 말하지 마. 아, 진짜 조심하세요. 공포의 세상. 연적지 마스코트 뭐죠? 살인 청설모. 살인 청설모. 거기 진짜 나무가 높아가지고 진짜. 나무가 한 200년짜리 된 나무인데 청설모가 한번 나무 타려면 5분 걸린다고. 청설모가 아 이거 하면 진짜 근육이 아니 진짜 농담 아니야. 진짜 무서워요. 깜짝 놀랍니다. 진짜로 내가 사람을 안 무서워해서 길가다 청설모 만나면 눈 깔고 가요. 그래서 후드티 쓰고 다니는 게 청설모 만나면은 반동이 올라가야 돼서. 아니 이 형은 그때 삥 뜯겼대요. 도토리 있냐고. 여자친구랑 같이 카페에서 포피넛 라떼 오곡 잔뜩 들어간 거 있지. 오곡 들어간 거 이렇게 마시면서 데이트를 딱 하는데 청설모 두 마리가 야 자기, 무서웠겠다. 자기들 데이트해야 된다고 그걸 뜯어가더라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 저쪽에 다람쥐 이렇게 간다고 도토리를 이렇게 간대. 도토리를 너무 귀여워. 다 돌아볼래나? 거의 한 2년 정도. 이 형도 26살인데 아직도 다 못 돌아봤어요. 아직 한 군데 살고 있어요. 한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이에요. 술 진짜 많이 먹나요? 아 이게 정말 신입생들이 많이 걱정하는 거죠. 뭐 술을 못 먹는 신입생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신방과에서 술 내로라는 진짜 못 먹어. 술꾼이죠. 우리가 술 내로라는 술꾼이기 때문에 여기 옆에 주장 이렇게 잡아놓고 주당들이 학생의 임원으로 있다는 거. 주름 잡고 다 조심하세요. 요즘은 정말 술에 대해서 자유롭죠. 많이 먹고 싶은 사람은 말 많이 마시면 되고 못 먹는다 하면 이제 선배들이 권하지 않아요. 그래서 못 먹는데 아 난 그런 게 진짜 있더라고. 선배나 이렇게 있으면은 진짜 못 먹는데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신입생 때는 정말 눈치 안 보고 꼭 말해줬으면 좋겠고 못 먹는 거지. 그렇죠. 오빠 컨셉이죠. 아이 컨택처럼 정말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가족 같은 분들. 걱정 마세요. 해드리고 뭐 유익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끼리 뭐 너무 신나게 떠드느라 신나게 떠는 거야 그냥. 네, 신나게 있으니까 좋은 추억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나게 이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 안녕.